어젯밤에 밤새 찬바람이 불더니 밤새 엄청나게 하여튼간 굉음을 내면서 우주가 한몇 바퀴 돌아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기필코 이게 지금 풀들이 약초들이 이제 아유 이러다가는 약초도 다 이제 꽁꽁 얼어서 못 쓰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해살도 좋고 오늘은 또 햇살이 좋습니다. 이게 까마중이라는 약재입니다. 지금 이제 조금 서리를 몇번 맞고 해서 아 상태가 안 좋아요. 몇대 맞았어요. 네, 맞았는데 제가 이거를 까마중을 이게 까마중하고 우리 어송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 일본에 원자폭탄이 한번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막 전부 다 진짜 그야말로 다 죽었는데 가장 먼저 싹이 일어난 게 어송초라 그래요. 그래서 어송초 그 비린내 나는 어송초랑 이 까마중이 이 복수차인데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간에 좋다는 말이죠. 간 해독에. 그래서 이거를 이게 밭인데요. 아, 저는 밭에 약초가 나면 풀이라고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저는 살리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까마중을 살렸어요. 약을 쓰려고. 살렸고 우리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배고플 때요. 까마중 밭두둑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국산 토종 블루베리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좀, 아, 이렇게 채취를 혼자 하다가 문득, 아,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익되는 것이 뭐가 있겠나 생각하고, 이런 거 혹시나 또, 예, 그래서 소코리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, 저는 이거를, 예, 머위뿌리처럼 구정구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싹이 까만 것도 보이시죠? 요 까만 거는 잘 익은 거 까만 거 있어요. 요거 까마중. 요거를 효소로 담기도 해요. 효소로. 그래서 설탕 좀 조금 넣고 해가지고 숙성시켜서 물 타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단 성분이 너무 싫더라고요. 효소가 물론 뭐 설탕을 넣더라도 발효가 되니까 괜찮긴 한데 제가 그냥 말안 땡겨서 이제는 이거를 다 차로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이파리 좀 시들켜진 것들은 이거 뭐 쪄봤자 이익이 없어요. 이런 가감하게 버리고 아깝지만 싱싱한 이파리랑 파란 열매 그리고 뭐이 대공 이 대도 가지 색깔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안토시아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을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전에는 뭐 모를 때는 그냥 경이나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예,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, 건강이 최우선이에요. 건강이 사람은 건강해야 뭐라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재를 저는 이렇게 약재를 알고 나면 한번 꼭 실험을 해보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이거 까마중은 제가 이렇게 썰어가지고요. 잔잔하게 썰어서 효소도 많이 담아봤습니다. 다 해봤고요. 그전에야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
저 혼자 무수히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죠. 많이 하고 했는데 이 까마중이란 놈. 왜 밭에서 하냐면요. 햇살이 좋아서요. 햇살이. 햇살이 너무 좋아서요. 저는 햇살을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찾아다닌답니다. 다 버섯에 끼고. 겨울 햇살요? 보약이잖아요. 뭐, 사람들이 햇살 쬐면은 뭐 얼굴이 뭐 어떻게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. 심하게 뭐 머리, 제 저로서 봐서는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일할 때 거의 모자 잘안 써요. 진짜 여름에 뜨거울 때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수건 같은 거 모자 안에다 놓고 이렇게 덮고. 근데 그거는 뭘 원리냐면 열을 좀 제가 덜 받으려고 잘못하면 열사병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수건에다 물을 축여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막는데 가을 이제 겨울은 거의 뭐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. 그냥 항상 일하러 가면은 항상 간식을 갖고 다녀. 그때 간식이 어떤 간식이 있느냐에 따라서. 근데 다 과일이죠. 과일하고 차하고. 잠깐지가 산수 배에 덩크로 어거진데 그 안에다가 집을 해놓고 자기들 겨울에 거기서 산다고 분주해요. 잠깐지들도. 저도 오늘 상추 그 저기 밑에 볏짚을 처음 깔았어요. 그래갖고 또 위에도 좀 덮어놔가지고 겨우 내내 많이 추우면은 꽁꽁 얼어있다가 또 이렇게 약간 또 따뜻해지면은 또 뜯어먹을 수 있게끔 겨우 내내 그거를 뜯어먹을 수 있거든요. 일만 한다고. 죽을똥살똥 모르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할 만큼 하고 그게 골든키가 요번에 참 제가 간식으로 참잘 쓰이네요. 우리 진주보살님 감사합니다. 가치가 뭐한 대여섯 마리가 달리다. 낮에 가만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도요. 날씨가 꽃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대.
쟤들 왜 저러죠? 아,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앞에서 난리는 이유? 아이고, 아이고. 아, 쟤들 여기 보다가 저 정신을 잃었네요. 아니,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, 어쨌든 간에 저는 햇살, 우주가 준 축복 이잖아요. 이것이 햇살이 심하면 물론 부담스럽고 그렇긴 한데, 아, 쟤들이 아주 쇼를 하러 쫓아다니는데 요 앞으로 오거라 그러면 카메라 앞으로. 너희들 산까치들은 나한테 밥값 좀 해야 된다. 자기들이요 보리자 다 따먹었죠. 블루베리 다 따먹었죠. 블루베리 내가 한 30%도 못 먹었어요. 자들 동시에 30~40마리가 때를 지어서 다 따먹었죠.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에 딱 싸우겠다. 초코베리 이것들도 다 따먹었죠. 초코베리 뭐 난 조금 좀 팔았죠. 그래도 초코베리 해갖고 한 돈 100만원 했네. 팔아가지고 이거 머이를 이번에 쪄가지고 이제 덮어서 왔는데요. 고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스님 정말로 이 열이 고마 하지 마라. 고마. 고마. 저기 위에 밭에 다른 사람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올라가시니까 우리 집을 경계를 침범했다고 저들이 생각한 거예요. 저렇게 짓는 겁니다. 침범했다. 이게 자연의 소리예요. 자연의 소리. 저들은 이 영역이 한 2,000평이 되는데 이 영역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은 못 견뎌해요.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저는 쟤들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알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죠. 이게 참 좋다 그러셔요.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습니까 이러니까. 이게 열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열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몸을 쫙 돈다는 거예요. 몸뿐이. 그래서 뿌리차들이 다 열이거든요. 열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가롭게 차도 마시고 이제 간식해서 이거 이거네 뭔지 아시죠? 까마중 집에서요 쉽게 할 수 없으면. 한 번 딱 쪄가지고 농사 제가 관리하는 것 이 땅에서 제가 관리하는 것은 40%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제가 계속 하다가 지쳐 있고 이러면 하다가 내가 먹을 만큼만 또 적당히 하고 그냥 뭐 알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처럼 정리가 안 된 곳이 많답니다.
거기 보이는 것이 저 비닐하우스 천막 보이지요. 우리 꼬꼬야들이 살고 있다. 좀 조용히 좀 해. 야. 아, 좀 그만하라고. 산가치도 장난 아닙니다. 지금 산가치들 내가 보니까 한 열대 마리가 넘어요. 지금 저 우리 저기 돌복숭아가 있거든요. 돌복숭아 폐 좋다 그래가지고 조그만할 때 따가지고 이렇게 효소 담는데 잘라가지고 저 돌복숭아 밑에 그 위로 숲이 막 우거지니까 이 공간이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비 눈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기들만의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. 거기에 싹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굳이 자기 그 고생 안 하고 집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, 걔들이. 그리고 여기서 얼마든지 다니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천지거든요. 제가 볕에 그런 걸 이렇게 깔아놓으면요. 거기에도 먹을 게 많아요. 쟤들 다 그런 거 따먹고. 이 주변에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이가 풍부하다고 봐야죠. 먹이가 감 같은 거 내가 야생 감 같은 거 잃지 않다거든요. 이거 먹어라 하고 주는데 쟤들이 좀 적당히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땐 좀 심할 때 많아요. 그래도 굉장히 행복해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도 저거들 행복하게 생각하면 저도 행복하니까 같이 행복한 거죠. 우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. 저를 봄에 여름에 저를 꽉 물은 그 독사는요. 겨울잠이 들어갔답니다. 겨울에 잠자기 전에 아마 분명 혼날 거예요. 스님 물었다고. 그래가지고 아 제대로 난리도 아니다. 그래서 이제 혼나서 지가 이제 반성하고 겨울 내내 이제 꿀잠 자고 나오면은 그 저한테 잘할 거예요. 행복하게 잘 지내야죠. 저도. 제가 그날 밤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정신을 잃었나 봐요. 그래서 일어난 일이죠. 지금은 아주 잘 회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모이차가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? 온몸을 이렇게 감미롭게 감싼다는 느낌이 들어요. 내 몸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다. 이 에너지가. 그 에너지를 느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까마중은 거의 구중구포로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좀 더 끌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작년 4월 달 이후로 다녀간 사람이 5명인데 5명이 왔다 갔다인 거예요. 5명만. 손가락 안에 들어요. 손가락 안에. 딱. 다섯 손가락. 그래서 탁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요. 계곡에 있는 맑은 물에는 고기가 두세 마리밖에 안 산대요. 저는 뭐 제가 맑은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닥 재밌는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아이고, 저를 뭘 보고 오겠어요? 응? 예. 그래도 꼭 어디서 또 택배를 보내와서 또 스님 먹으라 보내주고 그리고 마음을 써주는 분들은 계세요. 예. 마음을 써줘서 먹을 것도 좀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쌀이랑 보리 농사를 지으니까 그 곡식도 좀 팔 건 팔고 나눠 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
자연에 감사하고 우주에 감사하고. 근데 이제 산에서 살면은 동물적 본능이 살아나거든요. 딱 위험을 느끼면 벌써 딱 알아요. 아무리 깊게 자다가도 뭔가 위험한 일이 있다.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번개가 치, 천둥번개가 치고 하여튼 이상한 일이 있으면 딱 눈을 뜨게 돼요. 그럼 거짓이 없어요. 그래서 한번 12시에 해가 내려와서 그때 제가 화장실이 없었답니다. 야외에 밖에 있는 화장실도 없어서 항상 이제 거름더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집 같은 걸 이렇게 덮어 놓고 거기 볼일보러 이제 나왔는데 그날 우리 강아지도 없었고 저 혼자 살땐 이야기입니다. 나왔는데 저랑 멧돼지랑 만났습니다. 기어이. 전 정말 놀랐거든요. 근데 멧돼지도 지도 너무 놀랐나 봐요. 갑자기 사람이 딱 튀어나오니까 그것도 딱 자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. 그래서 아이고야 하고 나는 또 돌아오고 지도 아이고야 하고 지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순탄하게 해결은 됐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녁 때 어두워지고 나서 움직일 때는 항상 우리 집에는 뭐 고라니는 뭐 의뢰 자주 오는 것이고 맨날 같이 풀 뜯어 먹고 특히 멧돼지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. 저번에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독사한테 물리면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겠지 하고 그러고 참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. 기어이 기어이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 것에서 살 놈이 되었더라고요. 아이고 이래 또 제가 또 뭐, 아, 다들 산까지도 장난 아니야. 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. 어쨌든 빨리 해서 이 밭이 거의 다 까마중 밭이 됐기 때문에 까마중 밭에 저 차를 만들고 어서서 차를 만들고 또 여러분한테 또차 마지막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농부 삼아 승부했습니다.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